자, 이번에는 레바테인 짭. 얘가 이제 최종 부상이고. 두 번째가 뭐 청룡 언얼토 같이 생긴 거 하나. 레벨 13짜리네. 예, 레벨 13짜리 칼 하나. 여기 있는 건 공짜거든요? 브로드 디바인 닮은 공짜 무기. 얘도 13레벨이고, 얘는 31레벨? 찐 레바테인이 34인데, 짭이 31이야?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, 실용성은 쓰레기라는 거예요. 좀비 Z에서 레벨 31? 아니, 찐이 34인데? 아, 35인가? 어쨌거나. 에인션트 키퍼부터 갈게요. 아, 이거 약간 야누스 빌이구나. 지금 들어보니까 난 처음에 브로드 디바인인 줄 알았는데. 아, 들고, 아, 야누스. 아, 처음에 볼 때, 아, 근데 대놓고 야누스구나. 죄송합니다. 자, 소리. 아, 소리도 야누스네. 소리도 야누스. 반동이 좀 심한데요? 이거 파츠 달아야 되지. 아니, 반동 좀 심한, 야, 화면 왜 이렇게 덜덜 떨리냐, 이거? 어떻게 왜 이러냐, 이거? 야생만데요, 이거? 자, 이, 요 야생마가, 데미지가, 기무탓인가? 13레벨 치고 괜찮은 것 같은데, 데미지가? 뭐세요, 이거 차지? 얘야, 항상 보석에 빛이 나면서. 뒷판정은 없는 것 같고. 근데 데미지가 세진 않은데. 근데 13레벨이면은 좀비들 체력이 만 미만이거든요? 잠깐만, 이거 살짝 에이머도 데미지도 괜찮은 것 같고. 메타 바꾸. 아, 근데 부머 이기긴 좀 힘들 것 같은데? 부머를 이기긴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? 근데 확실히 메이트는 있는데? 아니야,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, 이거 장담하는데 이거 차징 45발이라, 이거 나만 쓴다고 가정하면 좀 구려 보일 수 있거든? 근데 내 옆에 한 명, 두명 이거 더 들어봐. 이거 안 뚫린다니까. 13레벨에 좀비 있어봤자 스탬퍼 소좀인데, 누가 뚫어? 이거를 못 뚫는다니까, 이거? 자, 일단 칼 볼게요. 얘도 13레벨이거든요? 에인션트 버서커인데, 야, 역시 칼은 스피드업을 달아야 돼. 일단 뱀필이 딸긴 했거든요. 리치가 일단 짧아요. 리치가 일단 길다고 볼 수는 없어. 경직이 세면 좋은 건데. 찌르기. 아, 찌르기가 더 기네. 찌르기는 이 정도 4m? 약간 아슬아슬 4m? 소리는 청도야. 기네. 찍기는 길네. 찍기는 길다. 꾹꾹. 좌클 꾹. 자, 우클릭. 아하. 마창. 야, 너. 마창인데, 마창? 마창보다 더 날아가. 마창은 그냥. 잠깐만, 이거 마창보다 넉백이 더. 봐봐, 마창은 그냥 딱그 올곧게 나가는데, 얘 브링어, 이 칼은, 이 정글 칼은 뜨면서 날아가. 뜨면서 날아가. 봤지, 아까? 뜨면서 날아간다니까, 얘는 뜨면서 날아가. 붕 뜨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. 근데 약간 미는 힘은 마창이 더 센데, 얘는 약간 뜨면서 날아가니까. 야, 이거 근데 데미지는 약한데, 이거? 야, 이거 많이 골치 아픈데. 스왑. 아, 스왑을 안 돼요? 마창처럼 스왑샷은 안 돼. 야, 이모션. 안 돼, 안 돼. 이모션도 안 돼. 그냥 꾹 눌러볼게, 꾹 눌러볼게. 근데, 킬용은 아니야. 빨간색 됐어. 뭐야?
야 이거 물건이다. 잠깐만 물건이다 이거. 그래도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빔소드가 우위에 있어. 이건 일단 맞아. 빔소드가 우위는 맞아요. 왜냐면 빔소드 얘는 좌클릭도 인파이터 뜨면은 못 들어가거든? 내가 봤을 때 아닌가? 아니야 빔소드가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? 아닌가? 얘 근데 얘 너무 사기야. 이것도 아씨 A모드는 이거 쓰다가 뒤지거다. 경직이 좀 있긴 있다. 경직이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존나게 위험한 경직이에요 이거 지금.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경직이 이게. 야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. 어우 야 없다고 하긴 좀 뭐하고. 실전에서 이렇게 쓰다 뒤지는 약간 그런가? 어? 뭐야? 뭐세요? 야 이거 맞고 착지 경직 있니? 잠깐만 이거 한번 조지고 빵. 얘는 경직 있지 얘들아. 얘는 여러분들 기모아서 가는 거는 경직이. 야 이거 물건이다 진짜 물건이다 이거. 아 뭐야 이거. 와 연사 노잼.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뱀피릭을 달았거든요. 아 연사력 노잼. 아 개극혐. 자 이거 게이지 95에서 25? 25? 오오오. 야 바람. 어? 아 바로 끝나는데. 아 이게 어떻게. 아 뭐죠 이거. 야 잠깐만 함정 안 걸리겠지. 당연하지만 함정 안 풀려요. 도색 또한 좀 보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. 예. 리저드 도색이야 이번에. 이번에 리저드 원툴로 그냥 퉁치나요? 이거 리저드 어디 계세요? 오케이, 이거 한번 넣어볼까? 오 도룡룡 뭐야 이거? 야 근데 용기사 워해머 오래 썼는데 이거 정들어. 어어? 어어? 야 이거 약간 도색빌 괜찮다. 이거 에메랄드 느낌 살짝 나. 이거 약간 좀 안 보면 그만이야. 응? 누가 쓴다고? 자 보자. 자 헌샷 비주얼 어때요? 아 야 에메랄드 빛 나는 줄 알았는데 좀 투박한데 생각보다. 색깔이 좀 침침한데 이거 생각보다. 얘는 잠깐만 얘는 이거 써야겠다. 얘는 느낌 괜찮다. 얘 색감 괜찮은데 나 이거. 나 이거 색감 괜찮은데. 지금 워해머가 원래 반짝반짝 느낌이 좀 있잖아. 요거 괜찮다. 그치 원래 이렇게 광이 안 나잖아. 광이 안 나고 좀 약간 어두컴컴하잖아. 칙칙하잖아 뭔가. 와 요거는 진짜 요건 괜찮다. 요건 진짜 약간. 자 스프레이 볼게요. 스프레이가 여러분들 CG패스 스프레이 뭐 시야 가리기용이죠? 아 이게 여러분들 시즌 13부터 사려요 얘네들이. 시즌 13부터 얘네들이 사려. 이거 안 되죠. 네? 아니 훈장 이거 10회 스프레이는 이 정도. 아니 이게 기본값인데 이게 기본이자. 이게 겹치면 알지.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. 이거 알지. 아 이 정도 나와야지 이거. 아 못 써먹겠다. 아니 안 돼 이거. 안 되지. 아 너무 잔잔해요. 네. 자 꼬리 이렇습니다. 오 야야야 와 이렇게 또 이 코스튬까지 끼니까 이거 야 느낌은 있다. 에? 코스튬 풀세트하고 하니까. 야 그 영화 이름 뭐지 그거? 느낌. 아 인디아나 존스 그치. 인디아나 존스 느낌하고 삘 나는데요 이거. 에? 어씨 야 하필 영신이 또 약간 조선시대 클래스지만 약간 지금 진짜 영신 클래스가 약간 좀 약간 꾀죄죄한 게 오히려 또 어울리네.
물론 이제 SAF 스카우트 클래스도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꾀죄죄한 게 어울려 지금. 그치? 약간 인디아나 존스의 동양인 캐릭터가 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? 그치? 어울리는데 이거? 근데 이번 시편은 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. 칼도 일단 사기고 기관총이 난좀 약간 좀비제트의 새로운 메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.